자, 그럼 이제 우리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app underbar passport underbar file.js를 뭘로 바꿀 거냐면 파일을 OrientDB로 바꿔서 OrientDB 버전으로 우리 예제를 진행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passport의 가장 밑바닥에서 동작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는 세션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션 스토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파일 스토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OrientDB 버전으로 컨버팅 할 거니까 여기 있는 파일 스토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OrientDB의 세션 스토어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건 이제 어딜 보면 되냐면 app underbar session의 OrientDB라고 하는 예제를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OrientStore라고 하는 OrientDB를 session store로 사용하는 모듈을 가져오는 코드가 있었죠. 그러면 저것을 여기에다가 파일 스토어 대신에 이렇게 붙여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rientStore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사용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session 에 스토어라고 하는 설정에 오리엔토 스토어라는 걸 쓰게 되면 OrientDB를 세션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 파일 스토어로 돼 있는 파일을 세션 저장소로 사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션에서 query all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션 정보가 추가가 되거든요. 이 세션 정보가 바로 이 사용자가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세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세션 기능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킨 겁니다.